수익의식 5단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봐라. 모든 시험에서 다 나온 적이 있다 했었고 우리 재경거래사 시험도 마찬가지다. 1단계는 뭐 계약의 식별이죠. 상황은 이거잖아요. 기업이 있고 고객이 있다. 우린 여기죠. 1단계는 계약을 식별한다. 식별은 9번이고요. 계약서라든가 증빙을 통해서 계약을 식별하겠죠. 2단계는 뭐겠습니까? 수행 업무를 식별한다. 여기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행 업무 식별이다. 뭐 수행 업무라 해봤자 뭐 재화를 제공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뭐 그런 것이 되겠죠. 3단계가 이렇게 되겠죠. 거래 가격 산정한다. 뭐 거래 가격 자체가 사실상 수익 금액이 되겠죠. 수익 금액을 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 것이죠. 그것이 4단계. 거래 가격을 각각 수행 의무에다 배분하는 것이죠. 물론 4단계 기본 전제는 수행 의무가 2개 이상일 때가 기본 전제다. 5단계는 뭐 사실 기준선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은 진행 기준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이 되겠다. 두 번째, 고객 충성 제도입니다. 예시로 틀린 거 골라봐라. 고객 충성 제도랑 결국은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걸 찾으면 되는데, 뭐 1번은 뭐 대놓고 포인트 제도다. 신용카드 뭐 많이 사용해주면 포인트 쌓이잖아요. 제가 뭐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헤어샵에서 뭐 몇 번, 뭐 열 번 가면 한 번 꽁짜 머리 잘라주고, 요즘에는 잘 없지만 그런 것이 있는 데도 아직도 있죠. 이것도 예시로 든 게 이거잖아.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일리지 주게 되면 뭐 비행기 공짜로 타고 뭐 그런 것들. 뭐 3번은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이제 AS 무상해 주는 거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무상 AS에 대해서 차별의 제품 보증비, 대별의 제품 보증 충당무채, 이건 충당무채 영역이 되겠죠. AS 나갈 금액에 대해서 차별의 제품 보증비, 대별의 제품 보증 충당무채, 그 충당무채 영역이라고. 고객 충성 제도와 관련이 없다고요. 3번. 매출 채권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다. 한번 보시죠. X년치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였고요. 할부 대금은 3년 동안 1000만 원씩. 1년 말, 2년 말, 3년 말. 저 이때 재화 인도했고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뭐 시험에 단기 할부 판매는 안 나온다 했었죠. 인도 시점부터 최종 할부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고, 우리 회계에서 장기성 채권 채무는 다 현재 가치 하기 때문에 요 받을 돈 3천만 원을 현재 가치 하게 되면 얼마냐. 현재 가치 할 때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고요. 금액 받을 때는 아시다시피 연금의 현가에서 때린다. 1000만 원 곱하기 요거를 때립니다. 그럼 암산 되겠죠. 272-32-000. 이것이 순액으로 하게 되면 뭡니까? 자본의 매출 채권이면서 동시에 매출이라고. 재화 인도 기준에 따라서 이때 매출 동시에 받을 돈이 있다. 순액법 분기, 총액법 분기 제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본의 매출 채권이면서 대변의 매출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2년 초, 다시 말하면 1년 말이죠. 같은 것이죠. 1년 말에 장부가를 물어봤으니까 모든 현재 가치 장부가는 어떻게 합니까? 다 곱빼기 하는 것이지. 곱하고 뺀다. 빼는 거는 뭐 현금 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죠. 그것이 채권인데 채무든 다 저런 식으로 하시면은 18593600인데요. 정답 2번이고 저도 한번 검산을 해보겠습니다. 27232 18593600 됐죠. 만약에 2년 만에 장부가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곱빼기. 이거 곱하기 1.05 빼기 1000만 원. 뭐 3년 말도 그렇게 하게 되면 뭐 3년 말은 당연히 안 물어보겠지만 빵이 되겠죠. 그래서 곱빼기 곱빼기 하시면 됩니다. 모든 현재 가치에서는 장부가가 제일 중요한데 장부가를 하는 방법은 다 곱빼기.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익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X1년도 1년 동안 1000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 단가를 90원 소급 조정하고 어디서 본 문제 같지 않습니까? 예제에서 봤었죠. 개당 100원에 공급, 100원에 팔았다. 3월달은 75개를 팔았고요. 1000개는 안 넘을 거라고 예상했으나 일단 3월부터 75개를 팔았고 1000개 이상 팔게 되면 90원의 판매 단가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1000개 못 팔 것 같아. 그럼 100원이 되겠지. 그때 7500, 아, 7, 맞나? 700, 7500원만큼 수익을 인식했고요. 뭐 매출이지 뭐. 근데 우리 6월을 물어봤죠. 6월달에는 500개를 팔았다. 그래서 1000개 넘을 거라고 예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봤을 때는 575개겠지. 500 더하기 75개. 그리고 그때는 1000개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1년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단가가 90원이 되는 것이지. 이제 누적 수익. 그리고 기존에 인식한 수익이지 뭐. 기존의 수익. 빼면 걔가 정답. 그 4429? 됐죠? 아, 이것이 변동 대가 주제인데 어쨌든 우리 예제 뭐 똑같은 거 있었기 때문에 숫자도 제 기억에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 익숙한 숫자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냐? X1년 초에 10만원을 받고 재화는 X2년 말에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 이거는 할부 판매가 아니지. 할부 판매하고 상황 자체가 반대죠. 재화는 이때 인도했다고. 이때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현재 가치 할 때 이자를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얼마냐? 뭐 바로 해보죠. 뭐 어떻게? 뭐 10만 원 곱하기 1.05에 제곱하고 끝. 일단 답부터 찾고요. 4번. 4번이 정답인데.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이해되는 사람이 뭐 10명 중에 한 반쯤 되지만 또 나머지 반은 야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럴 거잖아요. 제가 분계를 통해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바로 되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의 현금 10만 원 팩트. 이때 뭐라고요? 계약부채. 계약부채가 사실상 선수금이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돈부터 받았다. 그래서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가 되는데 왜 부채입니까? 부채는 미래 의무고 자산은 미래 권리인데 여기서는 그럼 당연히 미래 재화 용역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는 뭐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현재 가치 하라라고 돼 있죠. 캐시플로 1년 넘어가니까 현재 가치 하라 해서 현재 가치 할 때 항상 이자가 있죠. 부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있다. 그래서 기초장부가 이것이 계약부채죠. 곱하기 이자를 해서 이자는 5,000원. 두 번째 현금 주고받은 거 없죠. 세 번째 채권 또는 채무 또는 자산 또는 부채 해서 계약부채 5,000원. 야 그럼 1년 만에 계약부채 장부가가 105,000원인데 맞냐? 해보자. 모든 현재가치 장부가는 다 곱하기라면서요. 10만원 곱하기 1.05 하고 현금 주고받은 거 없죠? 빼면은 뭐 105,000원 맞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 맞죠? 그럼 여기 계약부채 또 장부가 한번 해볼까요? 105,000원 곱하기 곱빼기 1.05 빼기 현금 주고받은 거 없죠? 그러면 또 얼마야? 그럼 걔가 아까 했었던 110, 250 이것이 다 계약부채 장부가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부채 장부가 요놈이 이제 매출로 전환되는 거지. 나는 까먹어서 모르겠다. 2년 말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뭐 나와봤자 이렇게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오는 건데 쉬운 주제가 절대 아닌 겁니다. 할부 판매가 더 익숙하겠죠. 얘는 할부 판매에 정확하게 반대 상황. 얘는 이자 비용을 또 인식한다. 기초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105,000. 곱하기 이자를 때려. 뭐 제가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이미 답은 다 나왔잖아요. 5,250. 현금 주고 하는 거 없고 대차 차익은 계약 부채. 이 계약 부채 3개 다 더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구해놨던 곱백에서 구했던 110, 110, 250이 나오죠. 그리고 선수금 또는 계약 부채는 없어지면서 항상 매출로 간다. 방금 계산했던 거 다 더하면은 이거거든요. 다 없어지면서 매출로 가는 겁니다. 우린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걸 시험장 가서 분기에서 봅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냥 바로 이렇게 한 방에 구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쭉 정리한 거죠. 내용 정리. 이걸 돈 받았을 때 계약부채고, 계약부채 장부가 곱빼기 곱빼기에서 한 것이고, 여기 있는 계약부채 장부가가 나중에 없어지면서 매수로 간다. 미래 재화 용역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해서 계약부채인데, 이때 재화 제공했잖아. 그래서 의무가 소멸되면서 계약부채 없어지고 매출로 전환된다. 재화 인도기준에 따라서 이때 인도했으니까 매출 된다고, 이때 인도했으니까 매출 간다고. 됐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유의적인 금융연수가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현재 가치 할 것이 어떤 것이냐. 언제 현재 가치 하는 겁니까? 캐시플로 1년 넘어갈 때, 또는 뭐 장기상 채권 채무일 때. 쭉 보시면 여기서 뭐 숫자가 1년 넘어가는 거, 이거 하나 있네. 재화를 판매 대금을 재화 등을 양도하고 나서 2년 내 수령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했기 때문에 역시 1년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그게 1년 넘어가는 숫자가 이거밖에 없네. 뭐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정답은 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화를 인도하고 판매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는 거 우리가 봤었던 지금 이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다른 거는 뭐 1년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예 없잖아. 그래서 뭐 정답 4번이고 뭐 좋은 문제는 아니다. 하여튼 현재 가치 개념 있는 것을 골라라라는 것은 4번밖에 없다. 유형별 수익인식 시기. 틀린 것을 골라봐라.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상품을 고객한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인식한다. 맞잖아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상황 이거죠.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소비자 제3자가 있다. 위탁자가 소비자,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겼을 때 또는 적송할 때 수익인식한다. 그럼 틀린 것이고, 수탁자가 제3자한테 또는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이때 수익인식한다 하면은 맞다. 두 번째,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에 반품을 예상할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제품을 이전할 때, 그 인도 시점이죠. 인도 시점에는 수익 인식하지 않는다고. 인도 시에는 수익 안 한다. 맞죠? 그러니까 반품 가능성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반품이 될 것 같긴 한데 몇 프로 될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그때는 반품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때, 반품권이 소멸될 때, 반품권이 소멸될 때, 이럴 때 수익 인식하는 거지.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하지 않고. 반면에 반품을 예상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제품을 인도할 때, 이전할 때 수익 인식한다. 맞죠? 이제 그렇게 해서 걔도 맞다. 할부 판매는 뭐 단기든 장기든 재화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맞죠?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 진행 기준이기 때문에 맞고. 그럼 4번이 틀렸겠네. 상품권. 그렇죠. 제가 뭐 분계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어차피 예제가 없으니까 계산 문제 못 낸다 했었고 말 문제밖에 못 낸다. 어떻게 상품권이 발행될 때 하면 틀린 것이다. 발행될 때가 아니라 언제? 상품권 회수 시점에. 회수 시점에. 상품권 회수 시점과 같은 말이 뭡니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구두 상품권을 회수했어. 그때 재화 용역 제공할 거잖아. 상품권 회수 시 또는 재화 용역을 제공할 때. 둘 다 맞는 말입니다.